이번에는 우리가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봐요. 우리가 직접 스토리를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그런 또 수업입니다. 여기 보면은 도움말에서 몇 번째인가요? Create a story. 스토리를 만들기라는 의미입니다. Create는 만든단 말이고, story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만드는 것, 스토리를 만드는 것.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자, 이번에 동화책을, 그러니까 유니콘과 AB라고 하는 I 치고는 좀 크죠. AB라고 하는 친구와 그리고 유니콘이 등장하는 그러한 스토리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에 먼저 할 것은 있는 우리 판순이를 지우고, 그리고 배경화면에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가를 하겠습니다. 백드랍에서 패스웨이는 P로 시작하니까 P는 예중도 있으려나요? P 여기 있군요. 패스웨이 그래서 추가를 했고, 그런 다음에 등장인물은 에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에서 에비 맨 처음에 와 있죠. A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유니콘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유니콘은 U로 시작하니까 한참 뒤에 있겠죠. 여기쯤 있겠네요. 자, 유니콘 여기 있군요.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AB와 유니콘입니다. AB가 너무 크네. 크기를 좀 줄일게요. 슈링크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너무 줄였나요? 조금 키울게요. 그리고 유니콘은 좀 키우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여기입니다. 그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가 좋으려나요? 이렇게 하는 게 나으려나요? 이게 낫겠군요. 유니콘이랑. 그렇죠? 시작을 하면은 AB부터 할까요? AB부터 클릭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 현재 위치. 그죠? 이 좌표. 유니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했을 때 위치는 지금의 위치. 그죠? 서로 다르죠? 유니콘의 위치는 마이너스 65, 제로. 그리고 AB의 위치는 플러스 52, 마이너스 2, XY 값이 각기 다릅니다. 지금 현재의 중심 지점을 지금 이 좌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상황에서 시작하면은 딱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그럼 다음 단계로 봐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이제 패스웨이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패스웨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AB를 선택을 하고 AB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처음 클릭했을 때이 위치로 가는 거 그리고 스위치 백드랍 투 패스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백드랍 배경화면이죠. 배경화면을 패스웨이로 스위치 바꾸라는 거예요. 현재 위치가 어떤 배경 화면이 있는 간에 첫 배경 화면을 이걸로 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스테이지를 선택을 해보면은 스테이지의 백드랍 두 번째 항목이죠. 클릭해 보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시작을 하면은 처음에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은 이 화면부터 시작을 해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AB에다가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스크립트에서 먼저 룩스에서 백드랍을 패스웨이로 바꿔주세요. 그죠? 스위치 백드랍 투 패스웨이. 백드랍을 패스웨이로 바꾸라. 그런 다음에 say 탐험을 하고 싶어. I wanna explore. 탐험을 하고 싶다. I want to는 wanna로 줄여서 발음을 합니다. want to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이고 explore는 탐험이란 말이에요. 탐험. 그죠? 재밌는 탐험 놀이죠. 탐험을 하고 싶어라고 2초 동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say 여기다 쓰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탐험은 유니콘 불러야겠죠. 유니콘 불러서 나 탐험을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2초 동안 돌려볼까요? 그렇죠. 유니콘 나 탐험을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단계. 그럼 뭐 유니콘 도모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유니콘을 선택한 다음에 처음에는 유니콘이 등장을 하지 않다가 내가 탐험을 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유니콘이 딱 나타나는 걸로 하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유니콘을 지금 선택을 한 상황에서 일단 요거는 빼고 이거는 빼겠습니다. 빼놓고 처음에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으라 하이드입니다. 돌아보면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죠? 유니콘 나 탐험을 하고 싶어 하니까 그때 유니콘이 딱 나타나면 좋겠죠. 그러면은 일단 웨이트 2초간 기다렸다가 그죠? 2초간 기다렸다가 딱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게 쇼입니다. 그죠? hide wait 2 seconds 다음에 쇼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날 때 사운드도 그죠? 그리고 짠 나타나는 게 낫겠죠. 그죠? 유니콘이니까 사운드를 fairy dust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그죠? 라이브러리 클릭한 다음에 fairy dust Fairy Dust라고 하는 이름의 얘기 있군요. 그렇죠? 들어볼까요? 아 이런 소리군요. 자, Fairy Dust라고 하는 소리를 추가합니다. 추가해놓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유니콘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된 상황에서 사운드에서 Play 사운드가 어디 있나요? 아 사운드 얘기 있군요. 사운드에서 Play 얘기 있군요. Fairy Dust 그렇죠? 하면서 쇼. 그러면 위치 우리가 지정한 위치 여기로 딱 나타나겠죠, 그죠? 볼까요? 유니콘 나 탐험을 하고 싶어 하니까 짠 나타났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냥 짠 나타났네요, 그죠? 자, 다음 단계로 볼까요? 다음 단계 새로운 이제 화면을 또 추가를 해서 그럼 유니콘이 나 따라와 그러면서 새로운 화면으로 딱 변환하는 걸로 변경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면은 우드. 우즈라고 하는 숲 화면입니다. W니까 제일 뒤에 있겠군요. 그렇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W로 우즈 이렇게 딱 변환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자, 유니콘을 선택한 상태에서 Follow me 한 다음에 백드롭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Follow me 하면서 2초 동안 말한 다음에 백드롭을 우드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할 겁니다. 유니콘을 선택을 하고 그죠? 대상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선택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AB 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룩에서 스위치 백드롭 투 우드 이렇게 재밌는 걸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우드라고 하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추가하니까 이 유니콘이 실행할 수 있는 블럭 커맨드들의 종류에 어느새 스위치 백드롭 투 우드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하죠? 이게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지를 하나 추가하니까 이렇게 커맨드, 그리고 유니콘이 명령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작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종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코딩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인데 가장 핵심적인 또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이 변화하면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환경이 변화하면은 그 환경 속에서 그 동물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의 종류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새로운 명령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모션에 있는 명령어들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AB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유니콘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 동작의 종류들이 이 주인공 그리고 대상이죠. 그죠? 이 대상은 이제 오브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오브젝트의 종류에 따라서 그 오브젝트가 할 수 있는 이 커맨드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주변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명령어들이 막 생긴다는 거. 네, 그 점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witch backdrop to wood. 그 백드롭을 배경화면을 우드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원래 아까는 없던 거예요. 이전에는 없던 건데 지금 새로 생긴 거죠. 우리가 우드를 추가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어쨌건 했습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유니콘 나 탐험하고 싶어. 에이비 날 따라와. 그러면서 화면이 딱 바뀌네. 그죠? 에이비 바뀌면서 에이비는 여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게 낫겠죠, 그죠? 따라 오는 거니까. 그래서 에이비 위치를 AB 선택한 다음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음 단계. 다음에 AB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나타났네요. 그냥 바로 다음 단계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중에서 When backdrop switches to wood 이걸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When은 언제라고 하시죠? 언제? 백드랍이 우드라고 하는 이 화면 지금 화면이 배경화면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세 개 중에서 우드입니다. 우드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런 이벤트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장면이 변화한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장면이 변화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생겼을 때 그때 AB는 어디로 가야 되냐니까 유니콘 뒤로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 그렇죠? 모션에서 go to x와 y 좌표가 지금 이 좌표가 지금 AB가 있는 이 좌표입니다. 자동으로 숫자가 변한다고 여러분 얘기했었죠. 그죠? 이리로 가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유니콘 여긴 어디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broadcast message 1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하면서 자 유니콘 broadcast message 1 여기 있죠. 그죠? broadcast message 1 broadcast는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뜯는다는 크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지금은 유니콘이 있으니까 유니콘이 들어올 수 있겠네. 그 메시지 1을 주변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하느냐니까 유니콘 지금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AB가 뭐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유니콘이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첫 장면이 어떻게 됐었나요? 첫 장면에 유니콘 나 탐험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AB 날 따라와 그러고 이렇게 막 됐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설계할 수는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AB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 유니콘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AB가 뭐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broadcast message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니콘을 지금 선택을 하고 이러고 있었네요.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은 AB한테 가야 됩니다. AB한테 보내고 이것은 지우겠습니다. AB한테 와서 여기 있죠. 자, 유니콘 여긴 어디야?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1 메시지 1을 이렇게 딱 공중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유니콘이 딱 받겠죠.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위치가 여기쯤 오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go-to를 다시 바꾸겠습니다. go-to에서 여기로 하고 얘는 버릴게요. 가위로 잘라서 버리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럼 유니콘이 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뭐라고 또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유니콘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벤트에서 보면은 When I receive message 1이라는 게 있죠. 내가 만약에 receive message 1을 receive는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다면 말이에요. 메시지는 누가 던졌나요? AB가 던졌죠. AB가 던졌는데 그것을 유니콘이 받는다면 지금 유니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주인은 이 블럭의 주인은 유니콘이니까. 그죠? 그런다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있나요? 지금 오래된 성으로 가는 곳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어.
오래된 숨으로 가고 있어. 그럴까요? 유니콘 나타나고 싶어. 에이미 날 따라와. 그런 다음에 여긴 어디야?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숨으로 가고 있어. 재밌죠? 그죠? 왜 재밌느냐니까 처음에 대화할 때 처음에 유니콘과 이 AB의 대화, 이 두 대화는 그냥 우리가 시간을 정한 거지만 이 대화 있죠. 지금 이 대화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던지고 그 메시지를 유니콘이 딱 받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게 When I receive은 메시지 1 되는 거고 얘는 Broadcast 메시지 1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동작하는 방식이 약간 달라요. 네? 자, 그 다음 단계로 볼까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쭉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쭉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션에서 글라이드 해서 얘가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니까 글라이드로 미끄러지듯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위치로 온 겁니다. 여기 이 위치는 지금 유니콘의 위치입니다. 좌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단계 볼까요? 그런 다음에 또 새로운 장면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배경화면을. 이번에는 캐슬3라고 하는 걸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백드랍을 캐슬3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유니콘을 선택한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스위치 백드랍 투 캐슬3 여기 있죠. 그렇죠? 캐슬3라고 하는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그 백드랍으로 바꿔줍니다. 변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면이 딱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볼까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 자, 바뀌었을 때 유니콘 위치가 여기에 딱 와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은 백드랍 투 캐슬3 하면서 유니콘의 위치는 다시 모션에서 go to 이쪽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이게 항상 이 좌표는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반영해서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볼까요? 그래서 쭉 간 다음에 글라이드 가서 장면이 바뀌면서 여기 있다고 했죠. 그죠? 좋죠. 자, 다음 남겨볼까요? 이번에는 보물 열쇠를 하나 두겠습니다. 처음에는 자 보물 열쇠를 스프라이트에서 열쇠니까 키죠. 키는 K로 시작하는 게 여기 있군요. 키 이것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보물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 바로 시작하면은 보물 열쇠가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있으면은 좀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 보물 열쇠를 선택한 다음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클릭했을 때는 이 보물 열쇠는 숨어 있게끔 하이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언제냐니까 백드랍이 캐슬3로 바뀌었을 때 배경화면이 캐슬3로 바뀌었을 때 그때 짠 나타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쇼. 그러면은 계속 숨어 있다가 열쇠 안 보이죠? 열쇠가 안 보이는데 숨어 있다가 쭉 장면이 또 바뀌었을 때 이렇게 열쇠가 딱 나타나요. 그죠? 그것도 좀 그러네.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한 1초 좀 있다가 나타나는 게 낫겠다. 그죠? 그래서 컨트롤에서 wait 1 second 한 다음에 show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까요? 오래된 성으로 가고 있어. 1초 뒤에 짠! 훨씬 보여줬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좀 그냥 나타나면 그러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려면 반짝반짝 거리는 게 낫겠죠. 그래서 repeat 그래서 change color change color를 이렇게 컬러 이펙트를 25로 바꾸는데 반복을 20번 하라. 되겠죠? 20번. 그러면 반짝반짝 거리겠죠?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늘씬 나타나고 반짝거리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걸 참조해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것을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예쁜 동화를 한번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죠?